네, 이번 이슈는 바이오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. 지금 바이오주가 2차 전지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.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네. 오랜 시간에 이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오랜만에 호재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. 먼저 2분기 제약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하반기 실적도 좀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여기다가 또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발표도 예정이 돼 있어서 이런 기대감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실적 보면요. 올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갈아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탄탄한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호실적 이어갈 거다.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. 글로벌 빅파마들과 대규모로 장기 계약을 맺었고 또 6월부터 전체 가동을 시작한 이제 4공장도 이 가동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탔습니다. 증권가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 9,83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또 제약사로는 국내 1위 유한양행을 좀 보면요. 상반기 매출 9,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.5%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438억 원을 달성해서 무려 177% 폭증했습니다. 그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, 또 당뇨병 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 매출이 이렇게 영업이익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. 또 계절 영향으로 생활유통사업이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63% 올랐고 또 해외사업도 12.5% 오르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. 업계에서는 올해 유한양행이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1조 9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360억 원에 이어서 올해 800억 원대로 또 훌쩍 뛰어오를 거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오랜 기간 동안 상승 랠리에서 소외됐던 제약 바이오 쪽에 상당히 좋은 소식일 텐데요. 일단 이 호실적에 더해서 임상 실험 데이터도 기대가 된다고요? 네, 네. 그 임상 발표 예정인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좀 8월이랑 10월 이렇게 좀 몰려 있는데요. 먼저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랭라자의 경쟁약의 임상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. 네. 그래서 유한양행의 랭라자 그 자체 임상도 또 10월 중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 둘의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 진정한 폐암 1차 치료제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네. 판가름을 좀 할 수 있어서 좀 흥미진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연구원이 말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우수한 데이터 발표랑 기술 거래 활성화, 실적 개선 등이 따라와야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본격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임상 데이터 발표되고 실적도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투심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지금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주가 는 어떻습니까? 어제 오늘 괜찮은 모습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2차 전지랑 조금 네.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지난달 27일에 그러니까 7월 27일에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이 한 20%, 에코프로가 17% 정도 밀린 모습이었거든요. 네. 그런데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HLB가 각각 8%, 5% 이렇게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네요. 네,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각각 1%, 뭐 3%씩 이렇게 올랐고요. 다른 바이오주인 유한양행, 한미약품도 같은 날에 6%, 3%씩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면 바이오 등 이제 소외됐던 업종의 자금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금리 인상이 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호실적
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이런 전망이 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도 좀 비슷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나중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을 매우 좋게 봤고요. 유진투자증권도 앞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상업화와 세계화가 될 거며 그 변곡점이 올해 하반기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. 네, 자 2차 전지 이후에 지금 주도주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제약 바이오주가 그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